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9만 679건으로 전달 14만 281건 대비 35.4%, 작년 동월 10만 1,334건에 비해서 15%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.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은 4만 7,132건으로 전달보다 15.4% 줄었고 지방 거래량은 4만 3,547건으로 43.5% 감소했다. 서울의 1월 거래량은 1만 2,275건으로 전달 대비 24.2% 감소했다.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6만 4,371건은 전달보다 39.3%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 2만 6,308건은 23.2% 감소했다. 1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7만 9,537건으로 전달 18만 3,230건 대비 2.0% 줄었고 작년 동월 17만 3,579건에 비해선 3.4% 증가했다. 지역별로 수도권 11만 6,684건은 전달보다 3.8% 줄어든 반면 지방 6만 2,853건은 1.4% 증가했다.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1.0%로 작년 동월 38.3% 대비 2.7%포인트 높아졌다. 주택 매매 거래량과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의 자세한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시스템 www.r1.co.kr이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rt.molit.go.kr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뉴스